걸그룹 출신 중에 노출을 했던 여배우도 있을까? 아이돌 출신이 찍은 성인 영화도 있을까? 라고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걸그룹 출신의 노출 여배우 탑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승아는 6인조 걸그룹 바바에서 활약한 가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타이틀곡으로 뮤비도 찍고 쇼케이스에도 출연했죠.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그룹 자체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최승아는 광고 모델이라도 따기 위해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대표가 성인 배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게 되죠.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제안을 승낙합니다. 걸그룹이라는 인지도를 내세운 그녀의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20살로 어렸고 끼도 있었기에 순식간에 업계 탑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게다가 5개월 만에 40작품을 소화하며 상당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별명이 에로영화 공장장이었다고 합니다. 편당 출연료도 상당했는데 한 작품당 3-4천만 원을 번 것으로 추정되죠. 5개월 만에 40작품을 찍었으니 출연료로만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빠르게 돈을 번 그녀는 2년 만에 에로배우 생활을 청산합니다. 슬럼프가 일찍 찾아왔고 작품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BJ로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키는 걸그룹 달샤벳의 리더로 2년간 활동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실력 또한 뛰어났죠. 이런 실력을 무기삼아 솔로로도 데뷔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기상캐스터, 맥심모델, 연기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기자에 관심이 많았던 비키는 2014년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바리새인. 비키는 주연으로 활약하며 상당한 노출 연기까지 마다하지 않고 소화합니다. 대중들은 아이돌 출신 비키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한껏 들떠 있었죠. 노출만 보러 갔던 사람들은 의외의 연기력에 놀라게 됩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연기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비키는 결국 신인 여우상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1년 후 곧바로 차기작이 개봉합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착한 처제, 바리새인과 다르게 이름부터가 완전한 에로 영화였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유명 드라마에 캐스팅해준다고 해서 찍게 되었어요 라며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비키는 상처를 나는 채 활동을 중단합니다. 저는 비키의 작품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란 영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현재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해리포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별로 영상 저작권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현재 해리포터를 볼 수 있는 국가는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프샤크 VPN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VPN은 내가 넷플릭스에 접속하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제가 평소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지만 VPN을 통해 영국으로 바꾸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주 즐겁게 해리포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리포터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콘텐츠들을 서프샤크 VPN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공용 와이파이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데이터 암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기가 쉽죠. 이 또한 서프샤크 VPN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들을 나 혼자만 누리기엔 아깝겠죠? 나만 가입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100% 무료 환불 혜택까지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혜택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 프로모션 링크 surfshark.com/lovecover를 통해 서프샤크 VPN에 가입하시면 4개월 무료 연장까지 해드립니다. 고정 댓글 꼭 참고해보세요. 김선영은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걸그룹이지만 그녀는 본인의 가수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후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중국에서는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던 그녀는 2013년 화려한 외출이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포스터부터가 선정적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실제 뉴스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당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며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꽤 자극적인 노출이 나오는데 그 수위가 상당하죠. 대중들의 관심이 온통 노출에만 쏠리자 그녀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노출 배우로만 알려져서 속상해요 라며 직접 마음을 드러냈죠. 이후 그녀는 유튜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널이 폭파당하며 현재는 업로드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다은은 걸그룹 LPG에서 활약했습니다. 167cm의 큰 키에 늘씬한 몸매로 주목받던 신예였죠. 가수 활동이 힘들었던 그녀는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란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신소율과 손은서도 주연으로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장르부터가 에로였기에 노출신이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전라 노출을 통해 탄탄한 몸매를 드러냈죠. 배드신 또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장면들이 연속해서 등장하죠. 오다은은 쉽지 않은 연기였지만 시나리오상 꼭 필요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더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심사를 바꿔 머슬매니아 대회에 참가했으며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라이 또한 걸그룹 LPG 출신의 여배우입니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그녀는 카자흐스탄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을 거치며 커리어를 쌓게 되죠. 하지만 음악과는 인연이 길지 않았는지 배우로서의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성인 영화 수상한 언니들, 란제리 살인사건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했죠. 그러나 조연이다 보니 비중 있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출 장면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현재는 방송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경희는 투란이란 걸그룹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당시 박경희는 한비란 예명으로 활동했으며 리더 역할을 맡았죠. 투란은 중국 멤버까지 영입한 글로벌 걸그룹이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후 성인 영화 성판 17 남자들의 17가지 성적 판타지에서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박경희는 이 작품에서 상당한 노출을 소화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만 관객 수가 너무 미미해 입소문을 타진 못했죠. 충격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녀는 이 작품 이후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출신으로 노출 연기에 도전한 6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도전했던 그녀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끝!